어제 불려놓은 녹두고요. 완전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다. 자, 얘는 어제 불려놓은 녹두고요. 감자가 싹이 나버렸어. 자, 감자는 세 개만 깎고요. 자, 이제 녹두랑 같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믹서기에 다 내려부어. 오 마이 갓,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갈래지지가 않네. 다시 도전. 오 나이스, 초록색 밑에. 시달렸다. 아 이런지. 특별히 계란 하나 넣어. 오케이, 정도가 이제 좀 뻑뻑하게 나왔다. 아, 감자가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. 뒤집어 볼까? 달랐어 옆으로. 살짝 튀어나온 건 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사진감인의 옥탑 먹방입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 출출 오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만든 감자 녹두전과 시장표 사온 동태전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굴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. 막걸리 한잔. 비 소리 들리시나요? 바깥에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막걸리 한 잔. 알밤 막걸리. 제가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맛있는 전과 함께 막걸리 한 잔 하시죠. 오, 밤 막걸리 진짜 맛있다. 밤 향기가. 내가 직접 만들어 본 녹두 감자전인데 아까 살짝 먹어봤을 때는 고소한 맛이 났는데 간장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그냥 그런데 생각했던 맛있는 맛이 아닌데. 자,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피자 모양이에요. 아,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요. 와, 이게 피자보다 100배 낫다. 파를 얹어서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, 죽인다. 빗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. 얘는 마트에서 한 팩에 4,200원짜리인데. 맛이 없을 수가 없지, 동태전은. 맛있다. 확실히 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사진과 미인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. 아, 형님. 그러면 내가 너네 잡아먹으려 볼 거야. 와, 이번 달 말이면은 추석인데 코로나가, 아, 걱정이 되네요. 추석 때 어떻게 할지.
일단 벌초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긴 해야겠고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모이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. 그저께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가 나 내려와서 벌초하는 줄 알고 막걸리랑 두부랑 사놨다고 그러는데 아쉽게 됐네요. 아마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석 때 한 2-3일 일찍 내려가서 벌초를 해야겠고요. 추석 연휴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녹두 감자전은 식으니까 점점 고소해지는 것 같아요. 녹두전 이게 신기한 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전을 부치는데 점점 빡빡해지더라고요. 부풀어 올라 막 거의 피자처럼. 확실히 녹두의 맛이 나기는 한다. 아우 죽인다. 여러분들은 막걸리 좋아하시나요? 저는 뭐 소주, 맥주, 막걸리, 양주, 뭐 꼬량주, 중국술 별로 가리는 건 없거든요. 그냥 술이면 다 먹어요. 자, 빗소리가 들리시죠? 두두두두두. 녹두 감자전에 숙주랑 돼지고기 같은 거 넣으면 확실히 감칠맛도 살아날 것 같고요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녹두하고 감자만 넣으니까 뭐 그냥 팬케이크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. 부추라도 좀 썰어 넣을 걸. 아니면 풋고추라든지. 아이씨, 막걸리 냄새 어떡할 거냐, 이거. 어우. 아이씨, 다 버렸다. 흔들다가. 아우, 씨. 꼭 쉬한 것 같지, 이거. 누가 보면 쉬 싼 줄 알겠다. 자, 일단. 한 잔 가겠습니다. 이따 치우고. 이 밥막걸리가.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나거든요. 오. 아. 아, 밥막걸리 진짜 괜찮다.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. 이번 잔은 아무쪼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주고 여러분들이 모두
추석 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원할게요. 추석 때 내려가자. 좀만 줄자 코로나. 자 이러고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고 있어요. 술 한잔 할 때는 담배 정도는 한대 괜찮잖아요.